박미선. 아, 연예인 박미선님. 개그우먼 아닌가? 개그우먼 맞죠. 연예인 박미선. 지금 유튜버 박미선님. 이봉원 선생님의 부인. 근데 나는 그분을 보면은 그냥 이게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것도 그냥 존경스러워. 왜냐면은 지금 워라벨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그분도 방송 경력도 기시고 또 다른 뭐 사업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또 가정도 꾸리셔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있고. 근데 박미선님의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은 이분은 원래 연예인 사주가 아니에요. 내 느낌에. 아 그래요? 네. 이분은 교수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끌어가고 이끌어가고 뒤에서 받쳐주는 분의 사주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연예인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겠어. 연예인이란 직업을 즐긴다 안 즐긴다 이걸 놓고 봤을 때 한편으로 즐기기는 하시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약간 그러한 식의 즐김이 아니실까 살짝 의심은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끌어가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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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는 카메라 앞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모르라고 모르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분의 사주시다 이렇게 나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참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제복은 깔고 있으셔. 금전에 운을 깔고 있으셔. 근데 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집에 내 속 긁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고 집에 내 왼수 하나 있어야 되고 집에 말썽꾸러기 하나는 있어야지 사는 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다수의 어머니들이나 뭐 박미선 씨의 팬들을 놓고 보면은 뭐 이 씨 남편 때문에 뭐 우리 선생님이 뭐 우리 연예인이 힘들어요 이러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말 찐 사랑이야. 그분이 사고를 치거나 뭐 모르라거나 모르나거나 할지라도 내 속을 긁더라도 그것 또한 이뻐 보여.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차오르게 되면 터져요. 운도 그렇고 내 사주도 그래요. 근데 옆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같이 맞물려서 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지금 박미선 씨의 뭐 이런 걸 조금 점을 쳐보자면은 와 조금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라 그러나요? 약간 그러한 식으로 나중에는 조금 더 연배가 차시고 나이가 찼을 때에는 그러한 중후한 매력과 농후한 멋으로 또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실까 싶네요.